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회의 김소은이에요. 네, 오랜만에 아침부터 먹는 일을 듣고 있어요. 그래봤자 뭐 재료는 쌀이긴 한데 오늘은 한번 그 일반 평범한 라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마트 이런 각종 마트에 납품하는 그 피코크라는 곳이 있죠. 호하노이.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전통 베트남식 쌀국수. 이거를 그냥 한번 네, 리뷰해서 먹어보려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봉지라면 건드려가지고 저는 이거를 냄비에 넣고 끓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요 옆에 친절하게 쌀국수 조리 방법이 쓰여 있거든요. 그릇에 면과 분말 스프 내용물을 넣고 끓인 물 300ml를 부은 후 뚜껑을 그냥 뭐 뚜껑 있는 거 이런 걸 덮으면 돼요. 그걸 3분 후 뭐 알아서 뭐 토핑해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. 한번 네 한번 이 낱개 한 개를 열어볼게요. 낱개 한 개를 열어서 자 안에 내용물을 열어보면 자 여기 쌀국수 사리가 있어요. 쌀국수 사리가 있고 얹고 아 스프들이 좀 여러 개가 있네요. 네 면과 분말 스프 내용물 다 넣으라는데 자 일단은 건더기 스프 네 고기 고명이 있네요. 뭐 콩고기겠지만 네 콩고기겠지 당연히. 그리고 분말 스프 분말 스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약간 좀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네 그 네 이거 아마 그 여러분들 그 라면 끓일 때 그 유성 스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쌀국수 아마 향을 넣는 그 스프인가봐요.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. 불안하다 가위 쓸게요. 네 막 불안해서 저 가위 쓸게요. 이렇게 여기다가 좀 근데 왜 약간 색깔이 좀 그렇다. 네 색깔이 되게 좀 당황했고요. 네 하여간 네 좀 이렇게 생겼어요.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끓인 물을 제가 400ml 대충 비슷하게 재놨거든요. 이 끈적끈적한 액체의 정체가 궁금해. 아 기름이었구나. 자 한국인의 입맛에 맞췄다는데요 과연 맞췄을지는 모르겠고 제가 아쉽게 뭐 숙주가 지금 안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숙주를 이따가 고명 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면을 좀 어느 정도 풀어놓고 네 뚜껑을 덮고 네 3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끊고 3분 뒤에 오도록 할게요. 자 시간이 지났어 이제 열어볼 때가 됐어요. 베트남 쌀국수 향이 좀 강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? 사실 중간에 한번 좀 면을 풀었어요. 먹어보진 않고. 그래서 그냥 면은 보통 그냥 뭐 이렇게 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 한 젓가락에 잡히네요. 뭐 네 한 번에 다 드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드시겠지만 저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요. 자 일단 국물 맛부터 한번 볼게요. 그 약간 그 안 투명하고 약간 그 끈적끈적한 그 유성 스프 있죠.
맛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다만 우리가 그 베트남에서 그 쌀국수 집에서 먹는 만큼 그렇게까지 향이 강하진 않아요.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이 쌀국수 이 면발을 한번 건져서 면발 느낌은 거의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콩고기. 네, 딱히 고기 느낌은 안 드네요. 원래 그 고기 되게 그런 소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뭐 좀 충분히 익혀가지고 썰어서 넣어놓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. 그 위에 건더기는 약간 파 수수밖에 없어요. 기본 토핑은 그렇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절인 양파, 뭐 생양파, 뭐 아니면 뭐 숙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준비된 재료가 있으면 옵션을 곁들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일단은 네, 좀 더 먹어보고 리뷰할게요.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더 먹어보고 리뷰를 하러 오도록 할게요. 면발 잘 끊어주면 한다. 개인적으로 조금 칼칼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, 그 여러분들 베트남 쌀국수 집 가면 약간 그런 고추 같은 것도 보면 있잖아요. 그 양념 같은 거 여러분들 그 토핑에서 넣으시는 거, 여러분들 그 쌀국수 집에서 한 토핑에서 넣으시는 만큼 또 드시면 아마 그러면 거의 맛이 조금 더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더 마셔.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일단은 되게 특이한 점은요, 이게 이렇게 그냥 봉지처럼 생겼는데, 봉지라면처럼 생겼는데 약간 그 조리해서 먹는 방식은 컵라면이었다. 컵라면처럼 그 조리를 해서 먹는 방식이에요. 약간 이게 좀 더 만약에 조리가 그 면의 부피 이런 거 뭐 조리 방법 스프가 조금 더 단순했었으면, 그리고 이 봉지가 조금만 더 컸으면 여기다가 뽀글이로 먹을 수 있는 네, 결국 무슨 게 뽀글인가요? 하여간 약간 뽀글이처럼 해먹는 그 조리 방법이었어요. 네, 뽀글이처럼 먹는 조리 방법이었고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있으면, 이렇게 나올 거면 그 이런 조리 방법으로 나올 거였으면 굳이 이 봉지로 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느낌일까요? 이럴 거면 그냥 컵라면으로 낼지 왜 봉지로 냈을까 생각해보면, 마트에서 이렇게 꼭 같은데 마트에서 사면 컵라면이면 낱개를 한 개밖에 못 내잖아요. 낱개를 한 개밖에 못 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봉지로 하면 이게 4개가 한 묶음이거든요.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의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맛 자체는 좀 무난해요. 그냥 뭐, 그 피코크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마트에서 하는 가격대 감안하면 뭐 이 정도 가격 치고는 그냥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뭐 비싸게 주고 사 먹은 것 같아요. 좀 가성비에는 좀 좋다. 근데 맛은 좀 약간 비슷하게 힘내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사이드 메뉴가 없다.
사이드 메뉴 뭐 각종 사이드 메뉴들 뭐 이런 동남아 요리들 뭐 이걸 시식하면 그냥 쌀국수 쪽을 가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. 어쨌든 제가 이런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라면류 리뷰, 봉지라면류 리뷰치고는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.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. 일단 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. 끓인 물에 3분이면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냄비에 넣고 끓이면 아마 2분이면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냄비를 준비하니까 좀 번거로운데 그런 점에서 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. 다만 그릇은 필요하다는 거. 차라리 그냥 컵라면으로 나왔으면 그릇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자 아쉬우니까 국물 한 번 더 마셔주고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, 스프가 건더기, 분말, 그리고 이제 굳은 기름 스프, 유성 스프였죠? 굳은 기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굳은 기름이 좀 기름이 굳으니까 색깔이 좀 색깔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굳은 기름 스프를 꼭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됐을까? 좀 그 분말 스프나 건더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그 이 분말 대신에 아예 액상 스프를 썼으면 어땠을까? 그러면 그 굳은 기름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 들지 않았을까?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좀 솔직히 그 굳은 기름이 조금 거부감 들 뻔했어. 처음에 보고 어 이거 뭐야? 약간 이거 먹어도 되나? 약간 싶기도 약간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. 그거 빼고는 뭐 나머지는 괜찮았어요.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잘 가볼게요.